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순간일수록 더 무언가라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서 똑소리 강사라고 하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는 전지혜라고 합니다. 주업으로 하고 있는 거는 강의를 하는 일이고요. 그 외에도 회사를 운영하거나 또 프리랜서로 방송 활동, 그리고 최근에는 라이브 커머스에서 쇼호스트 일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솔라TV를 설립하게 된 건 공익활동이 좀 출발점이었는데 제가 대구에서 사실 이것저것 많이 했지만 꾸준하게 오래 했던 활동 중에 하나가 마을 라디오 방송이었거든요. 지역에서 라디오를 진행을 하면서 거기서는 그 일반 방송국과는 다르게 제가 방송도 하지만 섭외도 해야 되고 대본도 제가 해야 되고 그걸 기획도 해야 되고 모든 것들을 다 제가 공들여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공들인 방송을 누가 얼마나 들으실까 이런 조금 이제 허무함이 있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마침 영상 쪽으로 좀 트렌드가 옮겨가는 걸 보면서 오디오로만 할 게 아니라 오디오로 하는 이 인터뷰 컨텐츠를 영상으로도 우리가 한번 해보면 좋겠다 라고 해서 이제 공익 미디어 단체를 설립하게 된 거죠. 네. 네, 그래서 솔라TV는 저희가 방송을 같이 만드셨던 분들, 그래서 라디오에서 작가 역할을 맡아주신 분들, 그리고 엔지니어, 오디오를 만져주시는 분들, 그래서 이분들을 팀을 이렇게 다 모아와가지고 그분들이 그대로 이제 만들게 된 단체가 솔라TV입니다. 가장 최근에 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서 휴먼 멜로디라고 하는 컨텐츠가 있어요. 저희가 애초에 이 영상 단체를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생각했던 것도 인터뷰해주시는 게스트분들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취지였기 때문에 휴먼 멜로디를 영상으로 찍고 있는데요. 저는 모든 사람이 각자만의 스토리가 있다고 믿거든요. 그리고 저는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살아온 이야기가 강의에서 저는 정말 중요한 하나의 에피소드가 되고 누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거에 굉장한 흥미가 있는데 대구에 정말 멋진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인터뷰화해서 만들고 있는 컨텐츠가 있는데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멜로디를 갖고 있다라는 의미로 제가 휴먼 멜로디를 제작을 하고 있고 그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저는 대구에서 사실은 청년 상담소에서 진로 상담도 하고 있고 또 청년들을 만나서 취업이나 이제 면접 관련된 스피치 강의도 하고 다방면으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항상 제가 강의 현장에서 많이 강조하는 건 경험이거든요. 그런 청년들을 되게 많이 만나요. 앞으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순간일수록 더 무언가라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경험치가 부족하면 다른 사람의 경험에 의존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남들이 해주는 얘기가 항상 나한테 꼭 맞는 이야기일 거라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물론 저는 이제 강사로 제 경험을 이야기하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청년들이 자기의 인생을 살 수 있으려면 각자가 갖고 있는 경험치 안에서 이것저것 해보는 것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청년센터랑은 제가 2016년부터였나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사업들을 함께 했었는데 청년온이라고 해서 청년 정책을 발굴하고 의제를 저희가 직접 이제 만들어보는 그런 정책 활동도 했었고요. 그 외에 또 청년 학교라고 해서 처음에는 청년 인생 학교로 출발을 했는데 청년이 강사가 되고 또 청년이 수강생도 되고 서로가 각자가 가진 재능들을 공유하면서 요즘에서야 그 재능 기부 플랫폼이 굉장히 핫한 트렌드가 됐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했거든요. 또 지금에 이르러서는 청년 상담소라고 해서 청년들의 진로를 좀 도와주는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상담사로 일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상담이라고 하는 게 저는 굉장한 좀 귀중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누군가 나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자기의 속마음을 다 내보이면서 살아온 이야기를 해주시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순간만큼은 제가 그 사람의 인생에 내 인생이라면 어땠을까 하는 마음으로 조금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실제로 상담을 하면서 같이 울기도 하고요. 또 웃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이 취업을 했다는 소식이 들리면 같이 박수도 치면서 공감하는 일인데 최근에 어떤 분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걸 알지 못했으면 진짜 얼마나 답답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뭐 별것 아니지만 저의 작은 이제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위로를 될 수 있다고 하는 게 또 그분이 상담을 받고 난 이후에 그게 참 도움이 됐다고 연락을 주시는 게 가장 뿌듯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은 그냥 저희가 뭐 하나의 사업을 해봤다가 아니라요. 강사한테 저는 이제 메인 직업으로 삼고 있는 게 교육인데 강사한테 가장 중요한 건 강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강의 경력을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초년 강사가 강의 경력을 쌓을 수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강의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고민인데 청년센터에서 운영하는 이 청년학교라고 하는 건 취지가 그랬거든요. 강의 경력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청년이 강사가 되어볼 수 있다. 그래서 각자가 가진 재능을 공유하고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모토로 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저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감사하죠. 굉장히 뜻깊은 일이었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 경험을 통해서 제가 강사로서 좀 전문성을 쌓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는데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대구광역시 청년센터와 함께하는 청년연구소 다음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